자, 38번 펴주세요. 38번 펴주세요. 그럼 언제 뿌리 하겠어? 암기 하나요? 어? 암기 하나요? 아니, 지금 두 개야. 얘들아,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알죠? 자, 디지털 시대에서. 아, 우리 너네들은 치킨이랑 피자 못 먹었지? 오늘 약간 감귤 같은 느낌. 쌤이요. 자, 디지털 시대에서. 일과 삶의 경계를 유지하는 일과 삶의 경계를 유지하는 두 가지 접근법 두 가지 접근법 그렇게 어떤 학생이 찾아왔는데 새로 등록한 학생이 찾아왔는데 딱 들어왔어. 당연히 엄마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 학생 안녕하세요. 아, 저 6학년인데요. 6학년이요? 뭐? 6학년이요? 6학년이요. 너도 아마 시절 보면 내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아. 두정이세요? 6학년이 아니고 중2이요. 되게 당황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같이 인사할까? 야, 너도 똑같아. 나 아버님인 줄 알았어. 나. 야, 너한테 90도 인사도 알아 몰라. 언제? 형이 괜찮아? 계속 목 푹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괜찮아? 자, 디지털 시대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나 봐. 자, 첫 문장부터 형 앞에 드립니다. 형 앞에 해주세요. 메이크 보자마자 뭐 떠올라야 돼? 자유롭게. 아, 말고. 생각해서 말고. 오형식. 그렇지. 오형식 동사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F. 와, 좋아하는데. 얘들아, 우리 평소에는 이 수업을 거의 할 일이 없어. 왜냐면, 오형식 동사가 고등학교 때만 많이 나오거든. 자, F. Finder. C. K. T. M. 마이크. L. B. T. M, C, K, F, M, L, B, T 이렇게. 자 보세요. 메이크가 나왔고 뭐 파인드 이 딱 대표적으로 두 가지 딱 있거든요. 이 두 개만 좀 알아주세요. 얘 뒤에 it이 나왔어요. 뭐야 대단. 제발. Make it. 너 이제 이 영어 어떤 새끼야? 왜요? 얘 make it 했더니 진짜 미쳤어. 넌 죽었다 이형 담배 피다 자 메이크 이따 보자마자 뭐 생각하세요? 아무도 없어. 아 서원님이 대답했어요. 승원님이 대답했다고. 오. 네. 가만히 있어. 야 치킨 두 조각 먹었다고 아주 그냥 죽는 소리 다 하고 있네. 공정하자. 지금 녹화 중이니까 닥쳐. 뒤에 목적격 부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가 가짜 목적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진주어 가주어도 많이 들어봤죠? 근데 가짜 목적어. 오형식에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럼 뒤에 뭐가 있을까? 진목적어. 진목적어 있겠지. 풀로 있겠지. 얘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또 존나 서술. 진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는 목적격 보호니까 LY 쓰면 되는데 절대 안 되고 이거 하나 나오세요. 여기 2 안 쓰고 동사하면 막 틀린 거야. 알아요? 얘 빼면 진짜 이게 문제야. 아무도 눈치 못 줘. 근데 눈치 어떻게 챌 수 있어 이거? 얘 빼면 눈치 못 채. 어떻게 챌 수 있어? 아, 대답 빨리. 제가... 얘 보고 하는 거야 이거. 얘 보고. 얘 아니. 됐죠? 챗, 자, 집중. 보세요. 자, 집중하세요. 자, between부터 바로. 어디까지? home. home까지 맞추고. all, 얘들아, 지난번에 나왔다. blur가 뭐였어, blur. 흐릿해, 진이한테 쳤죠. blurring 하면 흐릿하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 해볼게요.
직장과 집의 경계들이 are blurring. 뭐 하고 있대? 흐릿해지고 있대. as 동그라미 몸함에 따라 이런 뜻인데. 자, port of digital technology 주어 make 동사 it에다가 별표 3개. 뭐야? 감옥적. 언제 안 해요? 감옥적. 목적격보 어디 있습니까? possible에다가 써보세요. 목적격보. 그 다음 잘 들어. to work anywhere anytime이다 밑줄 이거 뭡니까? 진목적어인데요. 써보세요. 겉을 이렇게 했어요. 겉을 목적어니까 shit다. 오케이? 겉을 잘했죠? 뭐라고 했어? 오? 왜? 저거 어쩌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 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모함에 따라 포터블이 휴대용이라는 뜻이거든. 폴트가 뭔지 알죠? 갖고 다니는 거야. 네. 포터부터. 그래서 휴대용 디지털 기술이 make it increasingly possible. 점점 더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슨 해석이 안 돼. 뭐 하는 것을? 대답제 여기서든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다시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예. 요즘에 이거 있으면 일 다 할 수 있거든. 화상도 되고, 그죠? 이메일도 쓸 수 있고, 그다음 이걸로 요즘에 엑셀도 된다. 그리고 뭐 노트북 다 갖고 다니니까. 선생님 친구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선생님 친구 연봉이 1억 2천이야. 일주일에 회사 두 번 나가. 회사를 안 나가. 다 재택근무. 어디 회사예요? 어? 어디 회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있어. ST로더. 화장품 중에 가장 큰 회사. 엄마들 다 쓰실 거야. ST. 갈색병이라고 다 알아. 얘네도 그저 본 거예요, 정말. 얘네 외국계 회사인데, 외국계는 요즘에, 미국 있죠? 미국이 요즘에 오피스 건물이 다 망했습니다. 왜냐면 다 재택근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 필요하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학생들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수업해. 그럼 내가 이거 필요하겠냐? 집에서. 집에서 하지. 집에서 계산 하지 않겠어? 출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잖아. 그래서 상업용 건물이 다 망해. 그래, 그 외국계 회사들은 아직도 재택근무를 졸라 많이 해. 회사 안 가. 렌트도 안 되고 얼마 줘. 서로 윈윈 아니냐? 그래서 영어 열심히 합니다. 최근에 다 잘렸다. 최근에 다 잘렸습니다. 영어 못하는 사람 위주로 다 잘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 위주로 잘랐거든. 근데 요즘엔 능력 없는 사람 위주로 잘랐다. 근데 또 대기업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자른 애들 있죠. 얘가 다음 회사에 취업할 때까지 도와줘. 그 인사팀 계속 자소서도 봐주고 뭐도 해주고 헤드헌터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더라고. 진짜 좋은 회사에서 뭐가 다른 거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 근데 진짜 영어 열심히 해야 돼. 정말 열심히 하세요. 너네 그 봤어? SOE 봤어? SOE? SOE는 알아? 왜 주유소 가면 SOE가 써있잖아. 그 회사가 직원 평균 연봉이 얼마일까? 6천. 1억 7천입니다. 왜요? 평균 연봉. 2위가 SK 텔레콤이거든요? 텔레콤? 하는 거 없어. 이거 쓰고 뭐, 개통 뭐. 얼마? 평균. 임원 빼고, 임원들도 많이 받잖아. 빼고, 그냥 일반 사원들. 평균 연봉 1억 주는 거야. 왜요? 어, 돈 많이 주겠다는데 왜 이래, SK야? 아니, 회사에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무조건 인서울 대학교 가야 돼. 내가 예전에 채용 과정 얘기했냐? 너네 못 들었죠? 내 친구가 네이버 인사팀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야. 네이버 인사팀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뭘 받잖아. 그 이거 채용합니다 하면 받잖아. 그러면 한 120명 뽑는데 2만 개의 그 2만 명 이상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차 탈락시켜. 뭐 만장 나와. 만장 가봐. 자소서만 하고 하나 보는데 30분씩 걸리거든. 니네 만장 본다고 생각해. 몇 시간이야. 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본사 가면 강당이 있네. 그럼 이력서를 쭉 저기서부터 쭉 세워. 바닥에.
쭉 알바에 들어와서 뉴스를 쭉 세워 이제 지나가면서 이러고 지나간 거야. 만개. 기준이 뭔가? 얼굴. 어씨. 그럼 야 지영은 지금 내고 들어와. 공인 주관해? 너 새끼야, 너는 삼성 못 들어가. 자, 제 쓰레기 제 쓰레기. 다 치우면 돼. 치우면 돼. 첫 번째가 학력이야. 어쩔 수 없어. 내가 사장이어서 난 학벌을 못 볼 거야. 나 저기 알바 선생님 학벌을 못 봐. 왠지 알아? 안 나와. 안 온다니까? 부지런하지 않아. 지가 어제 술 먹고 막 힘들면 안 와. 난 그래서 수시대 사람 안 오지. 나 진짜. 항상 문제가 있어. 이게 내 편견이잖아. 아니, 찍고 있네. 이거 내 편견이 아니라 편견 그들이 만든 거야. 그들이 만들었어. 그때가 많이 뽑아봤을 거 아니야. 중앙대 애들은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 와, 진짜 없어. 서울대에도 그런 게 없어. 빨리 그만둘 거야. 더 다른 오퍼가 있겠지 뭐. 근데 진짜 이거는 내가 만든 편견이 아니야. 그들이 만든 편견이야. 그래서 학력은 뭘 보여주는 거야? 인품. 너의 부지런함. 아, 인품은 아니야. 인품은 진짜. 나는 좋은 대학교 갔지만 인품이 쓸까. 부지런함 보여주는 거야 정말. 부지런해.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얘기하지만 남들만큼 하는 거 절대 그거 안 되겠어. 알았죠? 그리고 인서울 가야 돼. 그래야 먹고 삽니다. 오케이? 요즘에 대한민국의 집값이 미치고 있어. 너무 올라. 근데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네 PIR이라고 들어봤어? PIR? PIR 처음 들어보니? 네. 이게 Price per Income Ratio인데. 오우. 인컴에 따라서 집값은 어떻게 바뀔까요? 당연히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가겠죠. 예. 그 소득, 예를 들어서 1억 버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얼마짜리 집을 살까? 물려받은 거 알아요? 20억. 10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럼 PR이 몇이냐면 10배라고 해요. 내 인컴의 10배. 근데 와이프가 또 1억을 벌어. 그럼 얼마짜리 사? 20억. 그래서 우리나라에 20억짜리 집이 존나 많다는 거야, 서울에. 지방이 없어. 지방에 살면 되죠. 지방이 없어. 지방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직장이 없습니다. 병원 없네. 영화관 말고. 애들 학교 못 가요. 학원도 못 살까. 자, 요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억이 어렵니? 어려? 별로 어렵죠. 그렇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워킹 레이버 일하는 사람들의 6%가 지금 연봉 1억을 벌고 있어요. 6%? 자영업자 빼고. 나같이 이거 자영업자 빼고 그냥 회사원들 있잖아. 회사원들의 6%가 1억을 벌고 있어요. 쌤 얼마 벌어요? 그러면 근데 얘네보다 얘네보다 훨씬 많이 벌어. 와. 근데 막 피자 하나 사주기 싫어. 그게 아니야. 나 옛날에 진짜 피자를 진짜 많이 먹었어. 옛날부터 다녔던 애들 알아. 진짜 많이 사줬는데 내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 나도 솔직히 피자 사주면서 어떤 느낌으로 사주냐면 그래 피자 사주자 하고 나서 쉬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죄책감 느껴. 진짜 수업 한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그래서 아예 코로나 이거 아예 안 사줘. 오늘 같은 날도 나 지금 한 30분 까먹었거든. 진짜 죄책감 느껴. 아 됐어 씨. 근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요거를 받으려면 6% 안에 들어야 되잖아. 이 수치를 지키려면 이 6%라는 숫자 옛날에 4%였거든. 점점 소득이 올라가면 6% 바뀐 것 같아. 4%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이거? 1등급을 받았어. 이제 이게 너네 중3이잖아. 이제 10%로 바뀝니다. 1등급이. 그쵸? 곧 내가 볼 때는 1억 받는 사람이 10%로 바뀌지 않을까? 이 사회가 진짜 무서운 거야. 퍼센티지로 사람을 나눠. 친구도 바뀝니다. 얘네 친구 다 바뀐다. 어쩔 수 없어.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야. 나는 오마카세 먹고 싶은데 저 새끼는 국밥만 먹지. 야, 오마카세 한번 먹어보자. 야, 네가 사. 이런 만나기냐? 안 만나. 그리고 얘를 만났어? 얘를 만났더니 얘가 막 주식 정보 막 주고 막 재밌는 얘기 막 해줘. 얘 만났더니 막 자기 삶에 고된 얘기. 아, 내가 어제 막노동 파괴 했는데 삐야. 그래도 재밌지 않아요? 얘는 만나갖고 얘가 변호사야. 범피를 얘 죽게 해줘. 나중에 혹시 내가 위험에 처하면 얘한테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어. 누구 만나겠냐? 이게 인맥이야. 인맥은 본인이 필요로 되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인맥이 늘어서 크지 않아. 그쵸. 왜냐면 나한테 무슨 누가 영어 배우겠어. 가끔 애 때문에 전화.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제 얘기해줘.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된 인성하세요? 알았죠? 너네 때는 직장을 못 구하는 세대가 아니니까. 매년 40만 개 일자리가 나오거든요? 니네가 정확히 40만 명이. 어? 예전에 청년 실업률 우리나라 되게 높았어. 그래서 40만 개의 일자리가 나오는데 항상 졸업하는 사람의 인구는 60만 명이야. 얘네가 갑이죠. 그래서 중소기업도 막 다 들어가.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얘네가 원하는 직업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아싸. 근데 연봉 많은 데가 할 거냐. 축구 선수래, 축구 선수. 저는 개소리를 하는 거 해서 축구하고 자 얘들아 조금만 더 남들구나 알았죠? 이번에 올림픽도 많이 봤죠? 0.02초 차이로 금하고 동이 먹어. 그렇잖아. 화살? 화살이야구? 너무 봐. 1점 차이야. 김우진 그 몇 점 차이 안 나. 조금만 더 알았죠? 보세요. 자 그래서 어디서나 일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고 가라. 자, individuals default부터 형합해 쭉. 이 글의 주제에만 써보세요. 주제에만. 갑니다. 자, individuals default in은 밑줄. Different in이 뭐뭐에 대해 다르다. Different에서 나온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얘들아 meet가 있습니다. meet 토크라미 meet 이제 만나다라고 하면 안 돼. 고등학교 학생들은 meet 무슨 뜻? 만나다 충족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시켜. 자 해봅시다. 개인들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그들이 like to manage their time, 그들의 시간을 관리할지. 뭐 하기 위해서? 직장과 책임감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죠? 여기가 되니? 됐죠? 자, 다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9시 뉴스 보려고 9시에 기다렸어요. 요즘에는? 다시 보니. 아니 유튜브를 보면 되잖아. 내가 원할 때. 예전에는 일요일날 예능 보나를 보려면 일요일날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기다렸어. 진짜 어머 막 강호동 나오네 막 이러고. 지금 뭐 유튜브로 내가 보고 싶을 때 보잖아. 진짜. 똑같은 얘기야. 일하는 시간 9시 안 일어나도 됩니다. 11시 일어나도 됩니다. 대신 일만 끝내면 되죠. 그렇죠? 자, some people prefer. 어떤 사람들은 prefer 무슨 뜻? 선호하다. 선호하다. 거기다 포인트 써보세요. 혹시 알아? prefer 무슨 목취야? 두목지 똥싸시 암목지 똥싸고 두목지 두목지입니다. 진짜 프리퍼는 두목지. 그래서 네.
증명사도 누가 장차는 뭐 사람도 안 되면 우리 애들은 다 없어도 30명 된다. 갑자기 우리 학교는 30명 되지 않을까? 우리 학교 눈치 많이 안 볼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Some people prefer. 그래서 애들아 학교 시험에 prefer separating 나오는 맞아 들려. 맞아요. 한번 써보세요. separating 도 붙였습니다. 이거 애들 잘 몰라. prefer는 잘 모르더라. 이거 분리하고 segment가 애들아 M E N T로 써있죠? 네. 풀 써볼까? 명사 같지? 동사. 그래서 앞에 separating 됐죠? 뒤에 segmenting으로 바꿔야 돼. 네? 만약에 ing로 바뀌었으면 맞죠? 그래서 분할하다라는 뜻이야. segment 되니?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분리하거나 역할들을 분할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 혼자 다 싫다는 얘기죠? 네.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boundary 경계 크로싱 교차들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분할하는 거야. 내가 맡은 일 안 하고 싶어. 됐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아마도 keep separate email account 별개의 계정들을 갖고 있는 거야. for work and family 그죠? 무슨 얘기냐면 카톡을 하는데 업무용 카톡이 따로 있고 패밀리용 카톡이 따로 있는 거야. 분할하는 거죠. 됐죠? And try to conduct work at the workplace. 어디서 일하길 좋아하는 거야? Conduct 밑줄 무슨 뜻? 접촉. 아니 그 컨택트 붙지 마. Conduct 지휘하다. 지휘하다. 행동하다. 얘네 일을 어디서 하길 좋아하는 거야? Workplace. 직장에서 하길 좋아하는 거야. 학원 나와서 하는 거야. And take care of family matters. Only during the breaks. During breaks. During breaks. 언제 동안? 쉬는 시간. 쉬는 during 몇 표? 밑에 쓰세요. 용. 용? 진. 용진. 기가 차고 머리 차고. 오늘 치킨 피자 먹었으면 써. 알았어? 알았어요. 그래 잘했어. 그래서 얘네들은 가족들 문제를 언제만 처리해. 휴식이나 아니면 일 끝나고 됐니? 그러니까 얘네는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시간이 정확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선생님 친구는 집에서 맨날 일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맨날 집에서 일하면서 애도 꼬고 아빠도 주고 와이프는 일하러 나와. 걔는 진짜 집에서 다 해. 잘 가. 힘들지 진짜. 그래서 오전에는 거의 근무를 안 한대. 그래서 애가 유치원 가면 아 네. 오전에만 빨리 근무하고 한 시쯤 애가 온대. 애 막 그때부터 그 전에 일을 다 끝내는 거야. 얘는 지금 6시에 일어나. 일 딱 끝내고 한 시부터 놀아. 좋은데? 뭐 노는 거 아니지? 육아하는 거. 아무튼 저 육아 잘할 것 같아요. 뭐라고? 육아 잘할 자신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 형이랑 결혼할래? 육아를 못하잖아요. 이 형은 괜찮아. 이 애를 잘 키워줄 수 있대. 다음부터 오빠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하세요. 안 돼. 다이아부터 좀 큰일 났어요, 선생님. 쫓겨날 거예요, 집에서. 최대한 늦게 하세요. 알았죠? 특히 여자들 최대한. 왜요? 네가 해봐 이 새끼야. 근데 왜 특히 여자들이? 그냥 들어. 왜 특히 여자들이? 나 너무 지겠어. 아 그게 막 화장 해서 그냥 어여만 했는데. 이 프로포즈 안 하셨어요? 뭐 등 떠밀려서 했지.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 해야죠. 웃었어.
진짜 느끼한 사람이죠. 느끼한 애들 더 잘 살아. 느끼한. 근데 아 이런 얘기 하나 제가. 저는 제가 주사위 주사위를 안 받았던 거예요. 대 갑초. 대형 몇 살이 적당한 것 같아요? 이해 봤어요, 그럼? 서른 살. 서른 살. 너무 이르러. 진짜 너무 이르러 진짜. 34. 왜냐면 생각해봐. 그게 예전에 70살이면 죽었거든. 60살이면. 30살이면 나머지 반 평생 사는 거야. 어, 끔찍하네. 그죠. 근데 이제 100살 살아야 돼. 그럼 50살에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 50살에 하는 사람이 애를 못 낳아. 알을 못 낳아. 그래갖고 내가 볼 땐 딱 정확히 35살이 맞습니다. 여자 기준이야. 어, 남자는요? 남자는 네 알아서. 근데 여자애들 중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애들이 한 33쯤 돼서 34살짜리 남자친구 만난 게 가장 바보 같은 거야. 왜요? 왜 얘는 아직 결혼 안 할 준비 안 돼. 결혼 안 할 거야. 남자도 35 됐어. 그럼 얘는 36 안 해. 그럼 얘는 또 37, 8, 9 되는 거야. 놓쳐야 되는 거지. 얘가 갑자기 오늘 날 우리 헤어져. 진짜 내가. 얘는 39이야. 어떻게 할 거지? 그냥 혼자 살아야 돼. 그 혼자 살아 이 남자 때문에 아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33살 중 38살짜리 오빠를 봐. 네, 5살 차이에요? 5살 차이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10살 넘어가 많이 나는데. 그럼 얘가 이제 너가 34이 됐어. 그럼 이 남자한테 결혼하자. 5살 차이면? 다섯 차이면 괜찮지. 제가 중2 때 그 사람 썸이에요. 너는 왜 자꾸 이웃 빨고 너무 생각하는 거야? 뭔 썸이에요? 오빠. 아, 왜 이렇게 다섯 차이면 제가 중2 때 썸이잖아.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넌 남자잖아. 너네가 아,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아무튼. 좀 그렇잖아. 그래서 조금 약간 차이가 나네. 다섯, 네다섯 살. 근데 뭐 연하살이 이때 뭐 연하살이 이런 이상한 게 있더라. 같이 보세요. 자, you've even noticed. 너는 심지어 noticed가 뭐야? 알아차린다죠? More of these segmenters 위주로 얘는 분할자라는 뜻입니다. 써보세요. 분할자. 그리고 노리스에다 별표 3개 중요합니다. 혹시 알아요? 노티스 무슨 동사야? 모형지. 어? 노티스가 알아차를 보다는 거지. 또나 지갑 동사. 그래서 캐링하고 연결. 엉덩이 표시하세요. 얘들아 이거 모르면 안 돼. 노티스 이미지라고 노티스는 꼭 알고 계셔야 돼. 혜원이 알았어 몰랐어. 나한테 진짜 몇 보면 됐죠? caring은 ing 써도 되지만 뭐도 된다? 뭐도 된다? 뭐냐? 동사 원형? 진짜 귀여워. 뭐해? 이 오빠 너무 귀여웠어. 네? 놀래는 거 안 그랬죠? 오빠 오빠 아, 왜 그래? 진짜 왜 그러세요? 오빠 수염이 섹시하네? 아니 뭐 믿으세요. 그건 게이야. 왜? 야 너 무슨 게 수염이 나냐? 아니 넌 뭐만 하면 유전자야? 나쁜 거 다 아빠 다시 하네 새끼야. 우리 아들이랑 똑같이 일하고 있네. 좋은 건 다 엄마 때문이래. 아드님이요. 오! 아드님이 몇 살이신데요? 초. 초요? 아, 한창 질풍 노동이시네. 질풍. 아, 아직 나는데. 가죠. 자, 계속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이러한 분할자들이 carrying two forms. 분할자가 아까 일과 자기 그 가정을 분리한다고 그랬잖아. 폰 몇 개 갖고 다닌다고? 두 개 갖고 다니는 걸 알아차린대. One for the work, one for the personal use.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자, flexible schedule work programming. 지금부터는 반대되는 사람 얘기 나옵니다. 그럼 얘 문제 뭐 나올까? 니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야, 내가. 뭐 나올까? 아니, 여기부터는 아까는 두 개 분리한 사람이고. 문장 배열. flexible을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 얘 뭐 나올까? 문장. 문장 삽입. 삽입. 그렇지, 사람. 문장 삽입. 무조건 문장 삽입. 왜냐면 화제가 변화하고 있어요. 화제가 변화. 알았죠? 그래서 유형 근로자는 work well, 효과적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들은 enable, 뭐한다? greater distinction between. 아니, distinction 뭐야? 구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타임, 시간과 in other roles, 다른 역할들의 시간을 구별하는 걸 enable 뭐 한다? 가능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됐죠? Other individuals, 다른 사람들은 prefer 다음에 ing 나오고 뭐야, 뭐야? 뭐야? 뭐였지? 써봐, 써봐, 써봐. 뭐야? 둘, 뭐지? 아, 나 지금 얘기 잘못했다. Other individuals부터 내용이 바뀌는 거죠? 여기가 문장 삽입입니다. 미안. 아까 그 문장 삽입 아니까. 근데 실제 이 문제 자체가 이게 문장 삽입 문제였어. 얘가 여기 삽입되었어. 대단하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prefer integrating. integrate 무슨 뜻이야? 제발 통합한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래서 일과 가족의 역할을, 애들 단어 많이 외우자. 어? 하루 종일 통합한대. 근데, 자, 선생님, 잠깐만 얘기해보세요. 봐봐. 내가 너네 integrate란 단어를 무조건 외워봤다고. 안 외웠을 리가 없어. 그죠? 네. 외웠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integrate를 보자마자 0.1초 안에 머리에 떠올라야 돼. 그게 문제야, 그게. 시간 주면 맞출 수 있어. 아, 통합이다. 이러면 늦는다. 그렇잖아.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해석하는 걸 연습하는 거거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평소에 너가 해석 쓰잖아요. 그걸 꼼꼼히 해야 돼. 그거 하나만 바로바로 떠오르는 연습을 하는 거야. 단어가 그냥 머물러 있는, 너네 가끔 그럴 때 있잖아. 영어를 읽고 있는데, 그냥 진짜 읽고만 있는 거야. 그냥 영어만 읽는 거야. 이게 둘 얻은 프랑스, 독일 어떤 상관없어. 그냥 읽고만 있어.